안녕하세요. 안프로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들의 이제 플레이를 음미하고 분석하다 보면은 상대방을 제압할 방법이 생각나죠. 그리고 상대방의 좋은 점이 있다면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이엔드는 제가 이제 게임 중에 상대방들의 플레이를 보고 이제 경의도 표하고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핸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언더독은 7, 저는 뭐 당연히 이제 폴드를 하는데 상대방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폴드라고 바로 여기서 하프를 치는 거예요. 하프를 치니까 바로 뒤에서 풀. 글쎄요, 이 선수들 몸싸움이 심한데 이 선수 과연 또 하프. 글쎄요, 이런 경우 이 선수의 핸드가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꾸 뒷선수에게 옵션을 주면서 너 자폭해봐, 자폭해봐, 그렇게 도발을 하는 건데, 지금 스택이 하프. 하프니까 18,000. 이 선수 과연 여기서 또 재차 레이즈가 나올지. 아, 콜만하네요. 일단은 기선제압은 이 선수가 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조금 우위의 카드를 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자, 이 선수 과연 10S를, 올인으로 10S를 하네요. 68,000. 이 선수 과연 포백까지 버틴 선수인데, 폴드를 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선수 핸드는 무엇이었고, 이 선수 핸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선수 핸드는 마담 포켓이었습니다. 마담 포켓. 그리고 이 선수 핸드는 킹 포켓. 서로가 아주 명국을 둔 거죠. 서로가 후회 없는 게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선수가 비포에 자꾸 도발을 하면서 이 선수를 끌어들였고,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살펴볼 건이 선수가 보세요. 하프에 풀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하프를 쳤어요. 그래서 16,500이 들어가 있고 18,750 있는데, 만약에 하프가 아니고 이 선수가 만약에 풀을 쳤다, 그럼 아마 이 선수 폴드했을 것 같아요. 마담 포켓 가지고. 그리고 마담 포켓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도망가려고 미리 건드려 보는 거거든요. 진단해 보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프를 치니까 팟 오드상 콜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여기서 하프에 콜을 했지만은 풀에는 폴드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괜찮은 이제 잭 하이가 깔렸지만은 이 선수 여기 지금 7만 원 정도인데 이거 마담 포켓으로 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한번 음미해 보세요. 서로가 게임을 너무 잘한 핸드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이제 제 게임의 두 핸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블라인드에서 잭 포켓, 뭐 괜찮은 카드죠. 또 언더덕은 풀. 근데 이런 경우는 언더덕은 배팅이니까 괜찮은 전투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잭포켓을 스몰포켓처럼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3포켓, 5포켓보다는 잭포켓 약간 우위는 있는데 이제 플랍을 보고 제가 선택을 합니다. 괜찮은 보드가 열렸지만은 이제 이 선수가 나보다 높은 포켓 페어를 들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책으로 상대방을 한번 진단해 보는 거예요. 이 선수 과연 10S로 하프. 조금 밋밋하지만은 여기서 물론 뭐 때로는 올인을 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선수 핸드가 무슨 핸드가 나올지 모르니까 저는 안정적으로 한번 콜을 해 봤습니다. 이제 턴은 이 선수 액션이 나오겠죠. 이제 여기서 약세를 보이는 걸 보니까 오 포켓은 아닌 것 같네요. 텐이 떨어졌음에도 책 굿을 냈으니까 이제 블랭크가 떨어졌을 것 같고, 이건 제가 이제 벨벳이죠. 벨벳 이겼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못 믿으면은 뭐 에이스 킹뭐 이런 카드로 콜하라고 제가 여기서 진단백 겸 이제 블락 배팅.
그래서 이겼습니다. 지금은 뭐이 선수도 게임 운영이 뭐 괜찮았고 저의 게임 운영도 좀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플랍에 335 같은 액면이 깔렸어도 잭포켓 같은 카드로 함부로 올인 승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뭐 괜찮은 게임 운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엔드도 잭포켓인데 한번 게임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오픈을 하면서 걸러낼 사람 걸러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근데 이런 경우 배팅을 하고 누가 쓰리뱃으로 뭐 배팅을 한다라든가 올인을 친다 그러면은 잭포켓 조금 위험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풀을 치고 이 선수 좀 루즈한 선수가 콜했고 올인. 이 선수가 언더더건 림프의 올인이다. 그러면 이것도 글쎄요. 무슨 카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들어간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언더더건에서 림프 탔다가 올인을 친다. 그럼 만만치 않은 카드가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걸 폴드를 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 게임도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게임 운영이에요. 하지만 이게 너무 소심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괜찮은 게임 운영. 항상 잭포켓으로 뭐 방어를 할 수도 있고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게임 운영도 제가 볼 때는 뭐 후위를 도모하는 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엔드도 잭포켓인데 언더더건이 이제 콜만 했길래 제가 이것도 당연히 또 오픈합니다. 이 선수 콜. 지금은 이 선수가 림프 탔다가 콜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카드는 아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빅블라인드니까 뭐 좋은 카드로 칠 수도 있겠지만은 스틸이 가미된 배팅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리스틸로 제가 올인을 칩니다. 폴드했으면 하는 생각이죠. 하지만 노트는 MPP. 포지션 활용을 하지 않는 선수라고 제가 노트를 해놨는데, 과연 유스 핸드가 어떤 핸드가 나올지 좀 궁금한데, 지금 이제 올인을 하면서 조금 찝찝한 게, 이 선수가 MPP, 포지션을 활용하면서 스틸을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노트를 해놨어요. 폴드했으면 하는데, 근데 이 선수 폴드하면 이 선수는 자동으로 폴드하겠죠. 하지만 이 선수 콜, 만만치 않은 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디시라. 바로 이제 셋이 되었고 10만 떨어지면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플레이가 제가 뭐 팟을 어느 정도 챙기고 괜찮은데 이제 이게 직전에 봤던 잭포켓보다는 좀 도박적인 게임 운영이에요. 특히 이 선수 제가 노트를 해놨는데 이 노트를 보시고 잭포켓으로 승부를 해서 이게 뭐 이겨서 뭐 영웅이 된것 같지만은 이게 좀 도박적인 게임 운영이고 이거 선호하시면은 돈 절대 못 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잭포켓을 보여드리면서 덤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플레이가 아주 뭐 잘하는 플레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직전에 그런 잭포켓들이 더 괜찮은 핸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 플레이를 적당하게 사용하셔야 되는 거지 항상 잽크에서 오른을 친다 결코 돈 따기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 핸드를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텐 수딧인데 여기서는 제가 스텔하지 않고 플랍을 보고 포션이 안 좋으니까 운 좋게 플랍을 봤는데 탑2가 되었어요. 탑2. 자, 이런 경우 흥분하지 마세요. 지금 탑2가 되었지만은 상대방들이 약세를 보이면 괜찮은 카드이겠지만은 이 카드가 턴 리버에 어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내가 먼저 선방을 치르고 상대방이 뭐 뽀뿌리 레이즈 쳤을 때 상대방이 뽀뿌리인지 아니면 줄 메이드인지도 모르겠고 뽀뿌리를 하더라도 턴에 애를 써뭐
스페이드 8을 든 뽀뿌리다. 그러면 제가 언더독이에요. 오히려 스페이드 8을 든 뽀뿌리라면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지션이 나쁘니까 제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배팅하면 그냥 콜만 하세요. 여기서 뭐 큰 승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프 콜. 이런 상황에서 턴을 지금 하프로 싸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뭐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를 탑트니까 네가 뭐 메이드가 있겠어 라고 하고 승부를 걸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넛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줄도 나올 수가 있고 뭐 셋도 나올 수가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하프로 이 선수가 어느 정도 팟을 만들어주니까 오히려 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제가 콜만 합니다. 아, 조금 두려운 카드가 떨어졌죠. 플러시 메이드도 나올 수가 있고 퀸잭이라면 스트레이트도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이 모양에서 서로가 책 굿을 했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까지는 내가 이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연 리버에 이제 마담이 떨어져서 잭이 쓰면은 스트레이트가 나오는 상황이죠. 잭. 다이. 하프. 다이. 다이. 제가 이제 하프도 폴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잭이 쓰면은 원핸드 스트레이트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이런 플레이를 했는데, 이 게임은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지만은 오늘 보여드린 핸드 중에서 이 핸드가 정말 보약이 되는 핸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와 같이 폴드하는 핸드에서 배울 게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액면 모양과 포지션에서는 이와 같이 디펜스 하다가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나중에 결정적일 때 승부를 걸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러한 모양이라고 탑2라고 함부로 승부를 걸었다가는 이와 같이 낭패가 될 수가 있고, 턴 리버에 어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배팅 해봤자 포지션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거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마담 포켓과 킹 포켓의 상대방들의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 핸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핸드그룹 이 플레이가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어디 가서 치지 않을 이제 홀덤이라고 생각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방금 전에 그 잭포켓과 에이스킹과 같은 플레이를 선호한다?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돈을 뭘 딸지 이럴지 제가 장담을 못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게임 운영이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